안녕하세요. 브라이언 김입니다. 오늘은 6월 은하수 촬영 가능한 시기와 시간대, 그리고 은하수 촬영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원주의 거돈사지 은하수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은하수 파노라마는 은하수 각도가 낮을 때인 5월달 그리고 6월달이 가장 좋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5월 초에 촬영한 두물머리 머리 위 소화묘원에서 촬영한 은하수 사진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최초일 것 같습니다. 연간 은하수 촬영 시기입니다. 2월부터 촬영은 가능하나 9월까지, 2월은 새벽 한 5시경에 뜨기 때문에, 짧게 뜨기 때문에 촬영이 쉽지 않고요. 보통 3월부터 한 8월 말까지 촬영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 4월, 5월, 6월, 7월이 은하수 촬영하기에 가장 좋은 시즌입니다. 특히 그 파노라마 사진을 찍으려면 4월, 5월, 6월이 은하수 각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특히 4월이 가장 낮습니다. 그 이후 점점 수직으로 서기 때문에 4월, 5월, 6월이 은하수 파노라마 사진에도 가장 좋은 시즌입니다. 9월 달에도 물론 촬영 가능하고요. 저는 10월 달에도 찍어봤는데 은하수 각도가 너무 세워져 있고 조금 어둡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3월부터 8월까지 은하수를 촬영합니다. 여기는 서산의 용비지입니다. 줌 망원 65mm를 포칼 렌스로 해서 세로로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궁수자리, 즉 은하수가 가장 밝은 부위인 궁수자리가 아주 크게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6월 달에 이런 식으로 사진을 한번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여러분들 잘 아는 철원의 노동당사입니다. 보통은 은하수 단컷을 많이 찍는데 저는 파노라마 사진에 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여기서 파노라마, 은하수 파노라마 찍은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최초로 시도해서 성공했습니다. 세로로 13장을 촬영해서 포토샵에서 자동 이어붙였습니다. 지금부터는 6월달 은하수와 별 촬영 시기와 시간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은 6월 3일부터 17일까지 약 2주간 은하수 촬영 가능합니다. 6월 3일인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촬영 가능한데, 이제 은하수 촬영을 할때 달이 뜨는 시간을 잘 봐야 됩니다. 6월 3일 목요일은 달이 뜨는 시간이 1시 38분입니다. 따라서 1시 30분 이전까지 은하수를 촬영 가능합니다. 대략 한 9시 반부터 은하수가 뜨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1시 반까지 촬영 가능합니다. 바다인 경우에는 더 일찍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내륙은 산이 있기 때문에 한 30분 내지 한 40분의 그 시차가 있습니다. 그 뒤에 촬영 가능하고, 또다 해가 뜨면은 은하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일출 시간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는 점점 달이 뜨는 시간이 약한 60분 정도, 1시간 정도, 또는 30분 정도 미뤄집니다. 대략 한 30분, 20, 30분 정도 늦춰집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4일, 6월 4일은 새벽 2시 4분 쭉쭉쭉쭉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
새벽 2시 4분에 해가 달이 뜨면은 뭐 한 적어도 한 1, 20분 전인 뭐까지 새벽 한 2시까지 또는 1시 50분까지 어느 촬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그것을 촬영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맨 오른쪽에 표시했습니다. 은하수 촬영 노란 글씨로 되어 있죠. 그거 보시면은 6월 5일은 새벽 2시 20분까지, 6일은 2시 40분 45분까지, 7일은 3시 10분까지, 또 8일은 3시 35분까지, 6월 9일 이후부터는 새벽 4시에서 4시 반까지가 안 합니다. 왜 4시 반이 다른 뭐 새벽 4시, 5시, 6시 뜨는데 4시까지, 4시 반까지 촬영 가능하려면은 일출 시간을 잘 보시면은 그 5시 10분경에 해가 뜹니다. 따라서 해가 뜨기 한 1시간 전에 한 40분, 1시간 전에 부터는 은하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여명이 밝아오기 때문에. 따라서 한 4시 반 정도까지, 한 40분 전까지 촬영 가능합니다. 별 궤적은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는 저녁 해지고 난 뒤에 한 2시간 뒤부터 충분히 별이 나타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8시 반부터 뭐 새벽 4시 반까지 별 궤적은 촬영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별, 일자별로 달이 뜨는 시간과 은하수 촬영 시기를 잘 보시고 출사 나가시기 바랍니다. 큰맘 먹고 6월 4일 금요일 밤에 뭐 기분 좋게 뭐 새벽 한 2시경에 은하수 찍으러 가면은 은하수가 이미 달 때문에 사라지고 난 뒤입니다. 그 이전에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는 원주 거돈사지 은하수입니다. 거돈사지는 다른 데보다는 광해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은하수 촬영하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달 뜨기 10분 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탑 뒤에 그 밝은 불빛이 보여서 달이 막 올라오기 시작할 때 직전에 은하수를 촬영했습니다. 은하수 6월달에 은하수 촬영할 때 도움되는 촬영 팁입니다. 화질은 반드시 로파일로 촬영해야 합니다. 로파일은 JPG에 비해서 색정보가 아주 많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로파일로 촬영해서 후보정 시에 풍부한 그 컬러가 나오기 때문에 로파일로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후보정을 잘 못하니까 JPG로 촬영하는데 나쁘진 않지만은 아무래도 그 사진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집니다. 조리개는 당연히 최대 개방해야 됩니다. F2.8 렌즈라면은 2.8 또는 3.5 렌즈라면 3.5의 조리개를 세팅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다른 수만 광년 또는 수십만 광년, 수백만 광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희미합니다. 그래서 조리개를 최대로 열어서 빛이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노출 ISO는 대략은 1000을 기준으로 해서 테스트 샷을 미리 하면서 어두우면은 ISO를 더 올리고 밝으면은 ISO를 낮추면 됩니다. 장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느 게 정답은 아니니까 좀 밝은 곳도 있고 아주 깜깜한 곳도 있습니다. 아주 깜깜한 데는 ISO 3000, 4000까지 올리기도 하고 조금 밝은 지역은 ISO 600, 800까지도 낮추기도 합니다. 그 장소에 따라서 ISO가 다르기 때문에
천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로 이렇게 조정하면 좀 더 쉽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저는 오토로 세팅합니다. 어차피 로파일로 하기 때문에 뭐 화이트 밸런스를 따로 4000이나 5000으로 파랗게 세팅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오토로 세팅하면 됩니다. 셔터 스피드,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너무 길게 찍으면은 별이 흐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은하수가 흐릿하게 찍힙니다. 은하수는 점성으로 찍혀야 됩니다. 그래서 렌즈에 따라서 셔터 스피드가 다릅니다. 제가 그 계산하고 경험적으로 했고 보통 그 은하수 작가들도 다 이런 공식에서 조금 차이가 나지만 대략은 이런 공식으로 적용합니다. 보시면은 12mm 광각 렌즈는 약 25초 정도 노출해야 됩니다. 그 이상이 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별이 흐르게 찍혀서 은하수가 흐릿하게 나옵니다. 14mm 광각은 20초. 이제 계산상의 정확한 스피드는 21초인데 20초로 찍으면은 좋습니다. 16mm 광각은, 저는 16mm하고 12mm 줄을 쓰는데 16mm 광각은 20초. 계산상은 19초인데 뭐 귀찮은 게 보통 세팅하기 좋게 20초. 24mm 렌즈는 15초. 35mm는 10초. 뭐 50mm는 쓸 일이 좀 없지만은 혹시 또 뭐 이 줌으로 당겨가지고 궁수자리만 나오게 한다는 아까 제 본 용미지 사진처럼 그런 경우에는 한 5초 정도 대신 ISO를 많이 높여야 됩니다. 5초면 되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ISO를 상당히 많이 올려야 됩니다. 초점 잡는 법. 많이 안 찍어본 초보분들은 현장에 와서 후라치 비추면서 그냥 카메라 초점을 잡느라고 허둥지둥 하는데 보통은 일단 자동 초점으로 가장 먼 불빛이 있을 겁니다. 저 멀리 가로등이나 저 멀리 주택가라든지 그게 그 AF로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수동 초점으로 전환시켜서 고정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 불빛들이 없다면은 일행이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일행 한 분이 후라시를 들고 비교적 먼 거리 한 100m, 200m에서 후라시를 비추면은 한 사람은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별이 아주 머니까 무한대로 초점 맞추면 된다고 얘기하는 분이 아주 드물게 있는데 그거는 잘못했습니다. 무한대로 맞추면은 초점이 안 맞습니다. 별에 대해서 흐릿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100% 실패합니다. 은하수와 별 촬영이나 장노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아래 이메일이나 SNS 메신저로 연락 주시면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